자, 10절 볼게요. 자, 10절은 대입년산자가 나오는데, 우리 대입년산자는 이꼴이 대입년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꼴은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 변수에 저장을 해라라고 했어요. 대입한다, 저장한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대입년산자는 이꼴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대입연산자다. 그래서 플러스 이꼴이라고 하는 대입연산자는 자, 이 P연산자와 이 변수의 값을 덧셈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변수에다가 P연산자를 빼서 나온 결과를 다시 이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수와 피연산자를 곱하기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설명을 안 해도 다 똑같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러스 이꼴, 마이너스 이꼴, 곱하기 이꼴, 이거는 많이 쓰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자, 여기 예제를 보게 되면은, 자, result가 처음에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result plus equal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result 값에다가 10을 더하기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result에 저장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result에는 10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는 뭐가 저장이 되겠습니까? 자, 리절트에는 10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10에다가 5를 빼서 나온 산출물 5죠. 5를 리절트에 저장한다. 그럼 이 리절트는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저장되겠습니까? 5에다가 3을 곱하면 15죠. 15를 다시 리절트에 저장한다. 이해되시죠?